울진 소방서는 지난 9일 울진읍 읍내팔길인 울진보건소 뒤편 골목에서 대형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119 안심 골목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19 안심 골목 만들기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주거 밀집 지역을 선정해 화재 예방 홍보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벽화 그리기와 번쩍이는 LED 소화기함 설치, 미설치 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전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차단을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날은 읍내살이 이천수 기장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위촉하였으며 감지기 8개와 소화기 50개를 무상 지급하여 지역사회 소방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화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119 안심 골목 벽화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사장은 119 안심 골목 만들기 캠페인이 마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